어제 석유화학공단 정전 사태로 천억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반도 오늘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산재보험료 감면을 미끼로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로비 창구 역할을 한 전직 공단 직원도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음주단속 사전 예고제를 폐지하고 불시단속에 나서자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야간 음주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양계장으로 위장해 3년째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온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땅 속에 파묻은 폐기물만 900톤에 이릅니다.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무더기로 검출되자 3호대숲 인근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구회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설사 증세는 식중독균 때문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KTX 울산역이 개통 1년 만에 하루 평균 12,000명이 이용하는 등 중심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은 지 27년 된 울산 상공회의소 회관 건물이 내년 9월부터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어제 울산 석유화학공단 정전 사태로 천억 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부는 정전 사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정전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SK에너지. 정유 공장은 간신히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석유화학공장은 복구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어젯밤 정유공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장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내일쯤이면은 공장이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정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공단 내 공장은 모두 17곳으로 상당수는 밤새 복구 작업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서석유화학과 효성 울산공장, KP케미칼 등 다른 석유화학공장들은 공정이 복잡해 정상화까지 최소한 이틀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배관 속에 있는 제품을 모두 걷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울산 용연 변전소를 찾았습니다. 조사단은 문제가 된 GIS, 즉 송전설로 차단기에 어떤 이상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이제 뭔지,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은 뭔지, 그다음에 피해는 어떤 식으로 보상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석유화학공단 측은 정전 시간은 단 16분이었지만 1차 피해에다 설비공장 손실과 제품 출하 지연 등 2차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액이 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공단 정전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공장은 정전이 되면 곧바로 액체 원료들이 굳어져 재가동 때까지 며칠간 생산 차질이 계속됩니다. 그 사이 원료 공급도 중단돼 관련 업종의 연쇄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정유나 화학업체들은 전기 공급이 정지되면 타격이 덜한 공정부터 차례대로 가동을 중단하는 이른바 셧다운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예상치 못한 급작스런 정전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예고면은 저희가 준비를 하죠. 우리가 그 여유 있는 발전 설비를 돌려서 그쪽으로 보내고 하여튼 다른 데 좀 전력을 낮추고 그쪽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울산시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한전 측에 변전소와 전력 회선 증설 등 서둘러 시스템 안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정부와 한전과 협의해서 이 변전소와 전력 회선을 증설하는 내용의 전력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아울러 정전기간 전기요금의 3배로 제한하고 있는 보상 규정도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전 측에 과실이 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하지만 기업들은 공급자와의 소송 자체가 부담스러워 마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전기료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하루빨리 안정적인 수급 대책과
보다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산재보험료 감면을 미끼로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과 업체 사이에서 로비 창구 역할을 한 사람도 전직 공단 직원이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구속된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울산지사 김모 부장 등 모두 4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 산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2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까지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별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요율이 달라지는 점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보험료를 감면해 준 혐의입니다. 했었던 게 노무사가 자기 회사였기 때문에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당연히 될 건데 내가 이렇게 맞춰주겠다. 그래서 다 이렇게 될 건지 생각했느냐. 이들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박모 씨도 전직 근로복지공단 차장. 지난 2001년 비리에 연루돼 해고되자 노무법인 사무실을 열고 이처럼 로비 창구 역할을 해오다 석 달 전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각종 보험료를 덜 내도록 공단에 청탁해 주겠다며 10여 개 업체로부터 12억 5천만 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공단 직원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울산 지역 5만 8천여 개 기업체에서 연간 2,300억 원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원 50여 명이 일하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2005년에도 직원 한 명이 가짜 산재 환자를 만들어 5억 6천만 원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경찰이 음주 단속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 예고제를 시행 1년 만에 전격 폐지했습니다. 단속 사실을 미리 알다 보니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음주 교통사고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불시 단속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흥업소가 밀집한 북구 명촌동. 경찰이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40대 여성은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또 다른 40대 여성.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7%로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보는 연락 안 갑니다.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을 꼭 받으십시오. 이번엔 한 중년 남성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한 시간여 동안의 단속에도 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이 중 5명은 훈방 조치됐고 2명은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사전예고제를 폐지하고 단속에 나선 어제 하루 동안 면허정지나 취소된 운전자만 모두 28명. 음주 단속 예고제를 함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자가 미리 단속 장소를 알고 다른 장소를 피해서 이로 인해 음주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실제 사전 예고제가 시행되던 지난달까지 음주 단속 건수는 지난해보다 23%가 준 반면 음주교통사고는 오히려 1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시간과 장소를 피해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아침 출근 시간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양계장으로 위장해 3년째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온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땅 속에 파묻은 폐기물만 900톤에 이릅니다. 현장 24 이다루 기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의 한 야산. 굴삭기로 땅을 파내자 심한 악취와 함께 시커먼 하수슬러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옆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대형 비닐과 폐자재 등 건축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잡동사니 생활 폐기물도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수거한 폐기물의 양은 모두 900여 톤으로 이는 25톤 덤프트럭으로 45대 분량입니다. 이곳은 지난 5월 야산에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다 적발된 곳입니다. 업주 전모 씨는 양계장으로 위장해
음식물 쓰레기 이외에도 각종 폐기물을 3년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자들과 짜고 음식물 쓰레기는 부산 해운대 일대 식당에서, 건축 폐기물은 기장과 양산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몰래 들여왔습니다. 예, 정말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폐기물을 이렇게 야간에 갖다 버린 데에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으로 둔갑한 그린벨트 땅은 경매를 거쳐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경락자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만 1억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환경관리 사각지대인 산과 계곡 등에 야간에 불법으로 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양계장 업주 전모 씨와 음식물 수거업자 이모 씨 등 공범 3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KTX 울산역이 개통 1년 만에 경부 고속철도의 중심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운행 횟수와 연계 대중교통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울산역 개통은 울산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개통 1년 만에 울산 서울 간 고속버스 이용객은 40.1%, 항공 이용객은 46%나 줄어든 대신 KTX가 이 수요를 흡수했습니다. KTX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냥 출장 갈 때 시간 맞출 필요 없이 바로 원하는 시간에 타고 가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KTX 개통 초기 하루 8,550명이던 이용객 수는 1년 만에 11,473명으로 3,0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고속철 전체 이용객 증가분의 15.3%로 서울역과 부산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열차 편당 이용객 수 역시 229명으로 서울, 부산, 동대구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운행 횟수 증가가 가장 많았고 연계 대중교통 운행 확충과 주차장 요금 인하 등의 순이었습니다. KTX 운행 횟수 증가, 연계 대중교통 확충, 편의시설 보강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초기 문제로 지적됐던 주차장의 경우 지금은 주말에도 120면 정도 여유가 있고 연계 교통은 리무진 버스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통 전만 해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울산역이 불과 1년 만에 경부고속철도의 중심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지은 지 27년 된 울산상공회의소 회관 건물이 재건축됩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중구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검토했지만 건물 임대 사업 등을 감안해 현 신종동 부지에 재건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신임 집행부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사업비 390억 원을 들여서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나라당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오늘 동반 사퇴한 가운데 안효대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해산과 재창당 요구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은 국민 정서를 잊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재창당 회의한다는 한나라당 의원 10명 모임에 동참했습니다. 내년 새해 첫날 간절고제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31분 20초로 예상됩니다. 국립천문연구원은 간절고제 일출 시간은 포항 호미곶보다 1분가량 앞서서 한반도에서 가장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울산대공원 제야 행사에 이어 새해 첫날 간절고제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해맞이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까마귀떼가 모여든 3호대숲 인근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두 달간 전국 철새 도래지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44건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21건은 천수만과 금강하구 그리고 창원 주남저수지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보름 전 까마귀떼 배설물을 분석한 결과 이상이 없었지만 지난해 맹금류에서 AI가 검출된 적이 있어 현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27일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던 동구 주전 회의센터에 손님 6명과 종사자 2명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한 결과 식중독 기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 기운이 검출된 사람은 손님 6명 가운데 2명과 종사자 2명 가운데 1명입니다. 울산시는 회의센터 조리자에게서 감염된 식중독 원인균이 음식물을 통해 손님에게 전염된 것으로 보고 회의센터에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울산지법 김낙형 판사는 오늘 주차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허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이웃 주민을 밀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데다 동종 전과가 있어서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지하주차장 창고에 게임기 11대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한 43살 김모 씨와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환전을 해준 35살 이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구 신정동과 달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환전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게임기 60대와 현금 2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오늘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울산여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SBS 야구 해설위원인 양준혁 씨가 강사로 나와 자신의 야구 인생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에 대해 강연했고 청소년 동아리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문수 간이 야구장 옆 주차장에서 새로 구입한 제설 전용 차량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초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21.4cm의 눈이 내리자 긴급 예산 10억 원을 편성해 제설 전용 차량 6대를 구입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 교육청은 약속대로 국제고를 울주군에 설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의회는 시교육청이 지난 2008년 북구의 울산외고 설립을 확정하면서 울주군의 사립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오늘 문수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에서 모범 출소자 5쌍의 합동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출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SOL 울산복지재단은 오늘 울주군 온산읍 상회마을회관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쌀 4,70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수매한 쌀은 모두 3억 1천만 원어치로 어려운 이웃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협력회사 협의체인 현중협의회는 오늘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211개 협의회 소속사들이 모은 성금 3천만 원은 동구 지역 저소득층 가구와 봉사단체 83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내일부터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특히 퇴근길 많이 춥겠습니다. 강한 찬바람까지 동반돼서 체감 기온은 더욱더 낮겠습니다. 동구와 북구 해안 지역에는 내일 자정을 전후로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농작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많은 지역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원 영동 지역부터 눈이 시작돼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 지방까지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찬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찬바람도 강해서 더욱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경주와 포항에는 오후부터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낮지 않겠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전 해상의 물결이 5m까지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하늘의 표정은 당분간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이버 앱에 들어가면 재미있는 만화를